오늘 저희가 드릴 이슈는 민주당의 설탕세 추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설탕세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각종 증세 법안을 발의하면서 설탕세 법안도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한번 볼까요? 설탕세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당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당 음료는 인위적으로 당분이 첨가된 음료를 가리킵니다. 흔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두유, 주스, 요거트, 캔커피 같은 음료들은 모두 해당합니다. 과일과 우유에도 당류가 많긴 하지만 천연당이어서 부담금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데요. 그 대상을 가당 음료로 확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탕세 부과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류가 100리터당 1kg 이하로 들어있으면 100리터당 1,000원을, 1kg을 초과해 3kg 이하가 들어있으면 100리터당 2,000원을 부과 징수합니다. 20kg을 초과하면 28,000원이 부과됩니다. 코카콜라 오리지널 맛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ml 제품에는 당이 54g 들어있는데요. 55원의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1리터 제품은 당연히 11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당뇨와 비만, 고혈압 같은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게 법안 개정의 정책 목적입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설탕세 도입 추진에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음료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요. 실제 영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할 때 코카콜라는 전체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설탕세 도입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설탕 제품의 특성상 가격을 올린다고 단맛에 길든 소비자의 소비가 곧장 줄지는 않을 텐데요. 오히려 제품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SNS에는 민주당의 설탕세 방안을 풍자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짜거나 기름진 음식에도 부담금을 물릴 거냐, 핫도그에 설탕 뿌리는 거나 금지시켜라, 이제 음료수도 집에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당류가 덜 들어간 음료가 많이 개발될 것 같다, 설탕에 쉽게 중독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음료업계는 가당 음료는 제품별 소비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부담 리스크를 안더라도 맛의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히려 당류를 줄였다가 맛이 바뀌어서 소비자가 떠날 가능성을 더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현재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에는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설탕세 역사를 가진 나라는 노르웨이인데요. 1922년부터 초콜릿과 설탕 함유 제품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했는데요. 과일과 야채 주스, 우유 기반 음료나 견과류가 들어간 우유 대체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간 100만 리터 미만 음료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는 설탕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국은 설탕세 재정 수입을 학교 급식 개선 사업이나 초등학교 체육 개선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2012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원래 100리터당 정액을 과세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설탕 양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강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할 때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무제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설탕세가 도입됐습니다. 원래는 20%의 높은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1리터당 0.1유로 수준으로 세율이 최종 조율됐습니다. 아시아에선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둘러싸고서는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 첨가 음료에 20%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과체중과 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뉴질랜드에선 설탕세 도입 국가의 건강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설탕세의 정책 목표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세 저항이나 음료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